연말 특별 사면 특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내일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 사면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이르면 27일쯤 사면이 단행될 예정인데 아직 심사도 시작을 안 했는데 벌써 뭐 사면 된것 같은 분이 있죠.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최근 사람을 보내서 생일 축하도 했고 또 관례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사면에 대해서 상징적인 모습이 이미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정됐다고 봐야 됩니까, 박 교수님? 저는 뭐 이게 그 과거에 그 취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사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임기 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지율이 또 너무 낮았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바로 또 사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으로 저는 지금이 가장 적절하다. 그런데 이게 국민 여론이 높아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권의 트렌드를 보면, 방향을 보면, 일단 지지층의 결집, 여기에 모든 걸 맞췄습니다. 뭐, 이준석 찍어내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당권 장악까지 가는 과정과, 그리고 최근에, 소위 노동조합에 대한 뭐, 그 개혁 시도, 그리고 소위 노동운동에 대한 뭐, 대응, 그리고 개혁에 대한 보수 가치의 어떤 그 강조, 전 정권 수사, 이런 것들을 보면, 지지층 결집을 통한 그 소위 30, 40%대의 그 국정동력 확보, 여기에 올인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도 어떻게 보면은 이 40%까지 끌어올린 지지율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즉 지지층 결집, 확고하게 이걸 다지기 위한 사면복권 타이밍으로 저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필요한 타이밍 아닐까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전직 대통령들보다 다른 정치인들과 대비해서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팬덤이 강하거나 그런 대통령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추구했던 그런 정책들과 유사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위 그 보수층의 결집을 지금 하나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분열돼 있잖아요. 윤대 비윤으로. 자, 이랬을 때 보수층의 어른이라고 할수 있는 전직 대통령을 둘다다 사면에 내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층에게 일단 넓은 호감도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심은 어떨까요? 이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 좀 보죠. 자, 여론은 여전히 반대가 더 높습니다. 53%가 이전 대통령 사면 반대, 찬성이 39%, 모름 무응답이 7%입니다.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역시 반대 의견이 계속해서 찬성보다 쭉더 높은데, 김대현 평론가님, 이런 상황이면 여론을 수용했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 대단히 지지율에 큰 보탬이 될까에 대한 의문도 약간 들고, 회의도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면이, 역대 사면이 대부분 다 반대 여론이 좀 높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 주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특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요 정치인이든 중요 기업인이든 누구를 사면한다 할지라도 아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지 않는, 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데 반대 여론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국민 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반대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국민 통합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 특히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가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했었고 물론 그때는 진영이 약간 달랐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같은 진영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비판적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면서 동시에 야당 인사들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치적인 어떤 급부랄까 어떤 뭐 계산이랄까 이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윤핵관이라고 불리고 있는 현 정권의 실세분들 대부분 다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장제원 이런 분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친이계로 분류됐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그
주요 포스트에 있지 않지만 지난 대선 때 선거를 치르면서 캠프를 구성했고 도왔던 상당수 세력들도 친이계 이 어떤 계보를 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 캠프에 있을 때도 그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사면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예. 약속을 그런 발언들을 해왔던 것 같고 그 약속을 이행한다. 뭐 정치적인 어떤 그 뭐랄까 뭐 보훈이랄까 일종 예. 정도 그런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어떤 특별 사면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표한 측면에는 현직 대통령이 사실 취임하고 나서 비정치권에 있다가 유입됐다 보니까 정권 초반에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그 어떤 상징적인 어떤 권한 행사에 있어서 이 특별 사면만큼 큰 게 없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통령실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역대 아마 가장 대대적인 어떤 사면을 네.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김경수 뭐 한명숙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도 사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참모와 지지층의 반대가 적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결과는 23일, 27일 이 행간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야당 정치인들 뭐 전병헌, 신계륜, 뭐 신학용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생각과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한명숙 전 총리 이야기 나왔었는데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 조금 첨언을 예. 드리면 한명숙 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추징금을 미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면 복권을 해주고 싶었지만 사면을 못하고 복권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추징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면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징금이 7억 원 미납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추징금을 안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지난번에 복권이 됐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예. 사면은 안 되고 복권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면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법적으로 본다면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에서는 사면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김경수 전 지사는 스스로 나를 사면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정부가 뭐 법무부가 들을 이유는 없는 거죠. 사면 사유가 되면 하는 건데 오히려 보란 듯이 또 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이게 참 당사자는 사면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면을 한다. 예. 일반적이라면은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 과연 지금 일반적이냐? 여야 간의 어떤 뭐 극적인 타협과 화해, 뭐 통합을 위해서 위한 사면이냐, 이번 사면이. 예. 사실은 이런 통합이 되려면은요, 반대편 진영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J가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줬을 예. 때 이것이 의미를 갖는 거지. 예. 자기 편 사면해주고 무슨 뭐 국민통합 얘기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MB 사면과 야당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지만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보수의 결집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는 지금 사면이 될 경우에 보수들이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 7억 아까 미납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전혀 이제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네네. 측면들 자, 이런 측면들까지 감안해서 만약에 사면이 된다 그러면 보수층 내에서 반감의 민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역풍 맞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럴 거면 아니한만 못할 수 있거든요. 예. 이번 사면의 목적이 뭐냐라고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수층 결집을 위한 사면이다. 그렇게 예. 본다면 무리해서 야권까지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야권 인사들의 숫자 맞추기. 지금 전국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예를 들어 전병현, 신계륜, 신학용 이렇게 흘러간 인사들 사면해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신에 숫자는 많겠죠. 예. 이런 정도 수준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금 이제 옥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옥중에 있으면서 본인이 사면에 대해서 뭐 거절의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건 조금 뭐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대통령실에서는 사면은 사면 대상으로는 포함시키겠다라고 하는 검토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예. 복권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밑에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논의가 진척이 없었고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김 전 지사가 옥중에서 그런 의사를 밝힌 것 같은데 아마 전격적으로 사면 복권까지 포함시켜서 김경수 전 지사를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김 지사도 땡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뭐 이런 우스갯소리, 노랫말도 있죠. 노래도 있고. 최순실 씨, 최서원 씨죠.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 씨, 최서원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구구절절히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안 좋고 중졸이 돼버린 딸, 그리고 대통령님 더 이상 힘듭니다.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이렇게 직접 탄원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런 사연들이 박 교수님 좀 통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 정부가 소위 준법 정치를 한다고 할 정도로 법에 대한 원칙적인 강조를 하고 있어요. 법과 원칙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법과 원칙의 어떤 폭을 갖다가 확 무는 대사면 그죠? 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복권까지 가능한 그런 사면이 가능하겠느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최서원 씨의 이 탄원서도 보면 구구절절 다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온몸으로 모셨다. 그 다음에 손주에게 상처 주는 할머니 되기 싫다. 이런 거 보면, 딸이 너무 힘들다. 그렇죠. 뭐, 다 너무너무 구구절절한 개인적인 사연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사면한다면 사면 안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기조하고도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이번 사면에 저는 뭐 아까 얘기했던 논란이 되는 민주당 인사들이라든지 최서원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갈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최씨 변호인 측의 논리는 박전 대통령과 뭐 경제적 공동체 등등 공범으로 엮여서 수감이 됐는데 박전 대통령 사면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나는 안 되느냐? 근데 두 분이 같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이건 뭐 논리가 아니라 궤변이겠죠.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경거망동을 한다라고 하는 평가까지, 혹평까지 받는 최서원 씨가 또다시 자신의 어떤 특별 사면을 얘기한다는 거, 이건 뭐 염치가 없는 짓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고, 게다가 이 보수 정권이 정말 지난한 고통을 겪게 했던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책임이 무한대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사면을 본인이 직접 주장하고 그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뒤에 언론에 공개한다는 거,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도 최서원 씨가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한 반성을 좀 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옥중에 계셔야 되지 않을까. 좀더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정치인 박근혜와 이 일반인 최서원은 무게감에서나 상징성에서나 같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뭐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옥중 뭐 치렀고 했습니다만,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또 대통령으로서 재직하면서 어쨌든 일정 부분 나라에 헌신하고 국가에 헌신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반인 최서원 씨와 무게감이 같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최세원 씨가 이제 자꾸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자신의 편지를 공개하는 일들이 간혹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리 사회가 이제 관심을 좀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기사화되는 것 자체가 해프닝이고 좀 웃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사면 열차, 이른바 사면 열차에 타고 싶은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재계인데요. 누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또 누구의 사면이 유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재용, 지금 이제 회장이 됐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사면을 해줘라 이런 긍정적인 여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해외 출장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에서는 누가 이름이 들어갈까요? 글쎄, 뭐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거는 뭐 박찬구 금호회장, 또 이중근 부영회장, 뭐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의 최지성 부회장 이런 분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옥고를 치렀던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지금 사면을 됐지 않습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마당에,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난 국정농단 사건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는 이런 분위기로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교수님, 경기 한파 속에 사실 재계 뭐 기업 총수들 풀어주면 사회 나와서 어려운데 돈도 좀 풀고 투자도 하고 서민경제 좀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라 이런 취지잖아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 예. 선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네. 기업인들은 나가는 게 자신들이 나가는 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 막상 나오면은 정권 눈치 보거나 정권 입맛에 맞는 뭐 돈 조금 뿌리는 거 요 예. 정도 선에서 멈춰요. 네. 그리고 정권 바뀌고 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신들의 이권을 찾아서 또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과연 기업인 사면이 민생의 문제인가? 민생으로 직접 연관되는 사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지금 과거에 국민의힘이 사면복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대대적인 사면복권 얘기한다 그러면 도대체 국가와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런 범죄 행위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예. 측면에서 기업인 사면이 곧 민생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사면 명단에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됐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박창원 교수님 고맙습니다.